왜 오버워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지. 오버워치 망하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블리자드가 가려는 길인 겁니다. 오버워치 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게임에 제 머리가 초절했어요. 2번 사진에서는 맥북이었는데 3번 사진은 페이스 미국 대통령.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잘 되어서 흥한 게임도 있고요, 아쉽게 망한 게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버워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이 게임이 초반에는 대박이 났다는 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은 갈수록 위태위태해지고 아슬아슬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게임에 대해서 망할지 아니면은 안 망할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건데요, 오늘 토론해주실 게스트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버워치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대깨오 친오파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친오파 세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야 이분 아주 그냥 뜨거운 크리에이터 원정상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뭐 너무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와. 다음은 이제 오버워치 정보 이런 거 여러 가지 컨텐츠 정말 많이 시도하고 계시는 나무늘보님입니다. 네, 오버워치 외계인생. 오버워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오버워치는 네 회사님인 줄 알았어. 이거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아 어쩐지 이쁘더라고. 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미라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버워치를 산 중인 미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오버워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반오파 세 분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예, 아 익숙하신 분들도 보입니다. 조명이 세 개가 됐다. 이거 뭐야? 아 뜨거. 뭔 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버워치 싫어하는 오버워치 막무새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놀리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거짓으로 똘똘 뭉친 저자들을 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때 정말 오버워치계 박쥐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유튜버계 박쥐라고 할 수 있죠. 끌릴 때마다 그걸 버리고 도망간다는 소문이 있는 눈쟁이님입니다. 박쥐다. 자, 다음은 이제 요즘 따라 슬슬 오버워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 바로 빅헤드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망한 게임에 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일단 세 분은 먼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대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빡빡이 자식아, 야 이 대머리 자식아, 야 이 머리카락 없는 자식아. 그럴 경우 이제 앉아주세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옐로우 카드를 두 번 받으면은 레드 카드로 변하는데요, 이 레드 카드를 받을 시에는 토론을 3분 동안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원들한테 민폐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버워치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오버워치 토론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버워치를 사랑하시는 친오파 분들의 의견부터, 오버워치는 망하지 않는다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미라지님부터.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제 유튜버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나무늘보님. 네, 오버워치가 요즘 뭐 컨텐츠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당심을 이용해 낭심을 가격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원정상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오버워치 지금 대체제 게임이 없습니다. 오버워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버워치 제가 망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세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분 다 제가 듣기로는 뭐 망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적으로 만났을 때.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은 네, 눈쟁이님. 제가 하다가 떠나온 게임들은 보통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뭐가요? 뭐가 그래요? 뭐가요? 지금까지 떠난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빅헤드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체할 게임이 없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죠? 아니 안 망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오버워치 망한다 측에서부터 먼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자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빅헤드님의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사람 있습니까 하면서 저를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은. 아니.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소개를 했는데. 네, 저희가 깜짝 게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넣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넣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관객을 한 명 넣었습니다. 바로 게르님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소개가 되었고 빅헤드님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이니까 많은 건 안 풀고요. 한번 1번 자료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야, 1번 피디님? 자료. 네, 1번 자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네, 이 영상 뭔지 아십니까? 김재원 씨? 제 모르겠는데요. 뭐죠? 김재원 씨 영상 중에 오버워치가 따라한 게임, 효절한 게임으로 올라왔던 팀 포트리스라는 게임입니다. 네, 두 번째 문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 정도 논란이면은 거의 논쟁이 나무 위키 돼요. 네,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오버워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팀포트리스 2가 더 이상 개발을 안 합니다. 아하. 오버워치는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요. 이제 근본이 무너졌다. 근본이 없는데 그거 가져올 게 없는데 더 이상 뭘 보고 가져올 겁니까? 모자도 안 내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망할 수밖에 원래 팀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요. 예, 그쵸. 디케드님의 의견은 뭐냐면은 오버워치가 팀4를 베꼈는데 팀4가 업데이트 안 되니까 팀4를 더 이상 못 베끼니까 베낄 게 없어요 이제. 해치할 게 없다라는 그쵸. 의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거든요. 그럼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의견을 왜 오버워치가 흥할 수밖에 없는지 3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191 이 전문 용어거든요. 이게 뭐죠? 9191의 법칙이라고 9번 잘해주다 1번 못하면 나쁜 놈이 되지만 9번을 못하다가 1번 잘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된다 라는 법칙이거든요. 그런 거죠.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오늘. 아 그거는 네. 수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침묵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VAR 들어갑니다. 심판. 남은 일본님이 네. 탐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노들리님 기분 나빴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일본님 또한 같은 탈모인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문제입니다. 까방법이죠. 이거 머리숱부터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숱 보여주십시오. 이미 유튜브에 일단은 그 다음 사진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시. 잘생겼네요. 네 그쵸. 이 머리카락에 네 5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카락 세월을 더해봤습니다. 티가 안 나죠? 예. 네.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단 머리카락 세월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난 티가 나죠. 이게 바로 블리자드가 가려는 길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심을 이용해서 낭심을 가격하려는 작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전술인 거죠. 단 세 가닥을 이용해서 엄청난 게임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흥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전이다. 네. 블리자드 쪽에서 원래는 엄청나게 꽉 차 있었으니까 그쵸. 이걸 좀 비운 다음에 다시 꽉 차면은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비워야지 더 새로운 걸 채워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반박 한번 해도 됩니까? 아 오케이. 그 노돌님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일단 그 전에 네. 이 사진은 너무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네.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경고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네. 탈모는 근데 머리가 생각을 가지고 티도 안 나요. 그래. 아니 이제 티도 안 납니다 원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눈을 쳐다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들리님의 의견. 탈모인한테 세 가닥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네, 그것도 빠질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의견에 대한 반박.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머리가 가발을 써봤자 대머리예요. 잠깐만요. 정수하세요. 지금 오버워치 오버워치 얘기하는 겁니다. 대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대머리. 저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수하세요. 자 그럼 오버워치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해주실 네. 분 있으신가요? 자 비케드님께서 아까 표절에 관한 건 이제 게임에 관한 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네. 여기서 다른 것도 표절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증거자료 4번에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뭐? 뭡니까? 똥같다. 와 아니 뭐야? 애니메이션을 다 했어요? 애니메이션. 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 아래 못 올리... 애니메이션만 표절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표절했어요. 2번도 보여주시죠. 아니 표정이 완전 코봐 코. 코가 완전 똑같아요. 저 위에는 탈모가 아래는 그 M자라인 없는데 이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전문가로서 3번 이거는 메이플도 따라했어요. 이름이 비슷할 수 있지. 자 이거 지금 제 머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지? 1번? 2번? 4번? 1번? 제 머리를 한번 찾아주시죠. 1번? 일단 3번은 아니야. 저거는 사람 머리가 저럴 수가 없지. 알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보여주시죠. 오! 이거 보십시오. 제 머리만으로 표절했어요 이 친구들. 아, 네, 노돌리님의 네. 의견 잘 들었고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반박할 게 없으시면 새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또 오버워치 자꾸 아까부터 망한다 라고 하시는데 게임이 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게임을 찾지 않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게임이 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잊혀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바로 그 게임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자료 화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드 어택
2, 콜 오브 듀티, 워존, 에이펙스 레전드, 발로란트, 포트나이트.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버워치 이 게임들 나오면 망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망한 게임들입니다. 망한다고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PC방 손이입니다. 네. 오버워치 지금 현재 4위 수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주자는 무엇이냐? 지금 오버워치 순위로 팩트로 따졌을 때는 높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거 없습니까? 근데 저는 FPS 요새 안 해가지고. 네. 그 네. 반박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주장. 여기야 뭐 그만 먹으세요. 그만 먹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눈쟁이님은 아직 제 생각에는 계속 나무 이렇게 보면서. 준비 중이신 것 같으니까 미라즈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다면 망겜 소리 듣죠? 한 달 전에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런티가일의 런어웨이. 이야. 그때 사람 몇 명, 몇만 명 봤어요? 거의 10만 명 이상 보지 않았나요? 25만 명 봤어요. 26만 명이다. 근데 이런 게임이 망겜이다? 이거를 반박할 수에는 뭐 대한민국 언론사와 26만 명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한 네. 누아티카이와 런어웨이 팬분들에게 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십니까? 뭐 이거 반박해도 됩니까? 네 반박해보세요. 저는 그 경기를 봤습니다. 아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유튜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오버워치는 망게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눈쟁이님, 빅헤드님, 너돌리님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이게 위부터 6위까지 모아봤어요. 야, 야 저 눈쟁이는 진짜 눈쟁이네. 진짜 뭐 야 많이 벌었네. 1, 2부터 뭐 5위까지 다 오버워치죠? 도돌리님도 6개 중에 4개가 오버워치. 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본이 어딘지. 뭐 근본은 오버워치였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와 지금의 오버워치는 다릅니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떠났던 건지 네.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지금도 잘 나오던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는 동생은 그렇게 안 나오던데? 저는 그 아는 동생이 노잼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 옐로 카드! 아는 동생이 누군 줄 알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미안하 보레시아. 자 그러면은 자, 증거자료 1번에 1번 한번 재생시켜 주시겠습니까? 자 이 영상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유명한 영상이죠. 그렇죠. 오버워치 뭘 하고 있는 거죠? 소집. 그쵸. 자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2016년. 그쵸. 4년 전이죠. 4년 4개월 전에 소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집이 다 안 됐어요. 전 세계에 같이 흩어져 있어서 늦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4년이라 걸리는 그게 윌턴 네. 씨가 각자의 사정도 있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그러더니 오래 걸린 겁니다. 오호. 오버워치 소집으로부터 현재 저희가 4년이 지났는데 스토리가 며칠 진행된 줄 아십니까? 일주일도 안 진행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됐는데도 4위 게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아요. 스토리를 조금만 더 진행한다면 그만큼 지금 다시 롤 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있어요. 1위 없습니다, 오버워치. 언제든 다 떠나는 마당이에요. 전 세계 1위 게임이었습니다. 4위로 네. 지금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1위를 유지하도 못한다. 이거 역시 블리자드의 전략이고 배려입니다. 떠난 유저들을 잡으려면 네. 왜냐? 떠난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뀐 게 많이 없어야지 적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버워치는 일부러 신규 영웅 출시를 한 번에 하려고 돌아오는 순간에 바뀐 게 많이 없으면 안 싸우지 않나요? 미친놈아! 미친놈아! 그만 먹어! 아니 또 먹어! 또 먹어! 7번 자료 준비해주세요. 그 아까 뭐 긴 매칭 시간으로 뭐라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매칭 시간 긴 거 인정해요 저도. 맨날 맨날 하고 겪고 보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 자료. 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큐시간 허비하니까 쓰잘데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큐시간을 돌릴 때 독서를 한다거나 뭐 자기 개발에 힘을 쓴다거나 저같이 이제 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고민하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게임이 오버워치 하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게임이 잘 안 잡힌다. 근데 이제 여기서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경쟁전이 아닌 자유 경쟁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준비생입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경쟁전 말고도 열려있는 문은 많이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있고 자유경쟁도 있고 빠른대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경쟁전만 경쟁전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만 뭐라고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다른 것도 그렇지.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유경쟁전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해요. 개재미없는 날 솔직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어, 경쟁전 짱이야. 전반이 없어. 그런가? 8번 자료 준비해주세요. 핵 어뷰징 때문에 뭐 게임이 망한다. 예, 많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래도 이렇게 네. 열심히 잡고 있다. 지금 보이시죠? 불량 사용자 제재 안내 7월 6일 업데이트. 일주일 전에도 바로 제재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오버워치 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제재 다음날 핵 안 만나셨습니까? 있더라고요. 저희는 오버워치 2에서 모든 걸 보여주려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힘을 쏟고 있는 거. 한번 들어갑니다. 오버워치를 주도한 총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셰프 카플레인? 셰프 카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짜잔! 그분은 아닙니다. 어? 그 who is that? 사실상 블리자드의 지금까지 전성기를 주도한 거는 셰프 카플레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크리스라는 부사장님이세요. 그렇죠. 접으셨습니다 이번에. 올해 초에 접으셨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도저히 못 해. 한국말로 하셨습니까? 저랑 친해요. 그래서 친해요? 지금 성도 성도 때로 말하고 있죠. 크리스예요. 그래요? 크리스인데 이번에 아예 저는 게임계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뭐 다른 거에 질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2년간 블리자드를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평생에 관련된 노고를 그냥 질렸다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갱년기가 온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저런 친구들 지금 보면은 저희는 한 번도 인권에 대해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네. 이쪽에서만 공격을 했어요. 아 네, 여기는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증거자료 마지막. 자, 이거 저희 단톡방 내용이죠? 네. 네, 저거 그때 이제 팀을 어떻게 짜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자, 오버워치 망한다 파 비케드 노돌리 눈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내용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거 누구죠? 아! 3번 보여주세요. 3번 확대시켜 주시죠. 도자기네. 자, 저거 어떻게 할 거죠? 해명해 주시죠. 도자기네. 이거 해명해 주시죠. 도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라지님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라지님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인데 어떡해요? 아, 안 망한다가 더 어려운데 어떡해. 도자한다고. 증거 찾는데 나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혹시 증거 찾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까? 나 이거 5시간 걸렸어! 자, 지금은 다시 전환! 오케이.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작입니다. 주작입니다. 알겠지? 뭐 계속 오버워치가 뭐 망게임이다, 오버워치 망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오버워치가 얼마나 위대한 게임인지를 증명하는 사진. 위대하다! 네. 얼마나 네. 위대한 게임인지 증명하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2번에 1번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 누굽니까? 미친 겁니까? 이 발언은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 가져요. 다른 팀입니다. 저 여기 떨어졌습니다. 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주 미국이라는 뭐 큰 나라의 대통령이죠. 근데 네. 바로 다음 사진 2번 보시죠. 자, 이 사진 뭡니까? 게임하고 있네요. 뭔가 열중하고 있네. 트럼프로 보이는 사람이 열중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고 그치. 비서가 뒤에서 트럼프가 한 게임을 즐겁게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맥북으로. 자, 맥북. 과연 트럼프 대통령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한번 보이시죠. 바로 바로 오버워치를 미국 대통령도 즐겨하는 잠시만요. 맥북으로 오버워치가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잠시만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거죠? 왜죠? 2번 사진에서는 맥북이었는데 3번 사진은 에이수스 미국 대통령. 그러네. 맥북이 노트북이 나오는 모습이야. 노트북이 다르네. 그럼 뭐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 찬스 한번 써봐도 전화 찬스 오케이. 전화 찬스. 원래 흥할 게임인지 망할 게임인지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척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나 한번 번호를 입력해서 걸어볼게요. 무작위로 그냥 걸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죄송한데 지금 앙케이트 선수가 되는데 네, 그 혹시 한 가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게임을 혹시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요? 게임 엄청 즐겨 하죠. 아,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가장 즐겨 했던 게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요즘 잠깐만요. 여기 대본이랑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면 모든 걸 잃는다. 이미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던 더 잃을 순 없어. 이럴 거 다 잃었다 여기. 어떻게 머리카락도 없는데 논리가 있었겠습니까? 강태죠. 저거 1번 안 누르면 게렌 채팅 좀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막아주십시오. 저거요? 저거 이제 안 통합니다. 게렌이가 잘생겨졌기 때문에. 뭐야 저거. 아! 치명적이다. 너 이거 가져가서 이거. 오! 오! 자, 여기 각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귀에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때리나요? 미라지님부터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마가 어디세요? 오! 100% 가시죠? 오! 예. 여드름.